쏟아지는 증언에 안희정 재판 혼돈 2차 피해도 심각.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하는 혼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. 전 비서 김지은 씨를 둘러싼 평판이나 의혹이 재판 전면에 등장하며 본말이 뒤바뀌거나 법정 바깥에서는 상대방 증인을 고소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재판이 여론전으로 흐른다는 지적도 나온다. 검찰과 안 전 지사의 입장도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리며 치열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. 김 씨 측 증인들은 안 전 지사가 이끈 경선 캠프와 충남도청의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팽배했고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기분조차 거스를 수 없는 위치였다고 입을 모은다. 안 전 지사의 측근과 부인 민중원 여사는 권위적인 조직 분위기는 전혀 없었으며 안 전 지사와 김 씨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심지어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애인처럼 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. 비록 나중에 사과하긴 했지만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의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1회 공판기 이래 모두 절차에서 공소장을 낭독하면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언급,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피해자를 끌어들였다고 했다. 9일 열린 3회 공판기일에서는 안 전 지사가 마치 왕처럼 군림했고 조직의 모든 결정은 그의 좋다 싫다 말 한마디로 결정됐다는 증언이 나왔다. 김 씨의 지인이자 동료 자격으로 증인 신문을 받은 구모 씨는 안 전 지사를 우리의 희망이자 왕 같은 존재였다고 회상하면서도 한 기자가 안희정의 위력을 증명하는 취재를 시작하자 안희정이 직접 해당 언론사의 유력 인사에게 전화해 취재를 중단하라고 한 사실을 듣고 실망했다고 진술했다. 안 전 지사 측은 곧바로 구 씨의 증언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11일 오후 구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. 김 씨의 직장 동료 정모 씨도 안 전 지사의 주변엔 예스맨만 남았다며 충남도청의 수직적인 분위기를 설명했고 김 씨가 종종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마저 들었다고 증언했다. 하지만 재판은 지난 11일에 4회 공판을 기점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. 안 전 지사의 눈빛조차 두려워했던 김 씨는 안 전 지사와 유독 친하고 심지어 마누라 비서로까지 불린 여성으로 뒤바뀌었다. 4회 공판에 출석한 안 전 지사의 측근들은 경선 캠프와 충남도청 분위기는 전혀 권위적이지 않았고 김 씨는 안 전 지사와 유독 친한 관계였다는 증언을 쏟아냈다. 전 미디어 센터장 장모 씨와 전 비서실장 신모 씨는 안 전 지사는 직급이 낮은 직원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사람이라며 참모와 맞담배를 피울 정도로 격의가 없었다고 평가했다. 김 씨의 후임 수행 비서를 역임한 어모 씨는 충남 홍성군의 한 고깃집에서 있었던 전체 회식 사례를 설명하면서 안 전 지사가 김 씨를 놀리니까 아 지사님 그거 아니에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친밀해 보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. 김 씨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그의 고민 상담을 도맡았다고 알려진 전경선 캠프 청년팀장 성모 씨도 김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유부남이 추근된다는 고민 상담을 해준 적은 있다면서도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. 아
안 전 지사의 부인 민중원 씨가 13일 법정에 나서면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김 씨는 안 전 지사를 애인처럼 대하고 후보 침실까지 몰래 들어오는 이상한 여자로 주장됐다. 윈스는 이날 5회 공판기일에서 지난해 8월 18일 중국 대사 부부를 응대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상하원에 투숙했다며 일정을 마치고 밤 10일에서 12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김 씨가 슬그머니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3에서 4분 동안 우리를 내려봤다고 증언했다. 민 씨는 또 김 씨가 다른 수행 비서와 달리 안 전 지사를 향해 달려오며 홍조를 띈 점, 일정 도중 갑자기 나뭇가지로 바닥에 낙서하며 관심을 끈 점 등을 나열하면서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좋아하는 것 같았고 불안했다고 강조했다. 접점을 찾지 못하는 법정 공방 속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는 김 씨의 언행과 행적은 고스란히 보도됐고 여성단체는 김 씨를 대신해 증언을 반박했다. 김 씨의 변호인들은 2차 가해를 지적했다. 안희정성 폭력사건 공동대책위는 민 여사의 상하원 침실 사건 증언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김 씨는 수행 업무폰에 착신된 중국 귀빈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안 전 지사의 침실 밖 2층 계단에서 쪼그리고 대기했다며 종일 있던 일정으로 피곤하여 졸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. 검찰 조서와 민 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8월 상하원에서 중국 대사 부부를 접대한 뒤 밤 10시쯤 일정을 마쳤다. 이후 한중교류 중개인으로부터 옥상에서 2차를 기대할게요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안 전 지사는 곧바로 오늘은 일정을 취소하고 내일 오전에 보자며 2차 일정을 취소했다. 이 사정을 몰랐던 김 씨가 혹시 안 전 지사가 2차 일정에 참여하면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안 전 지사의 침실 밖에 쪼그려 앉아 대기한 셈이다. 하지만 민 씨는 이날 증언에서 김 씨는 분명히 침실 안으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부부를 내려다봤다며 김 씨의 실루엣을 봤고 목소리까지 들었는데 계단에 쪼그리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. 한편 김 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공개된 이후 피고인 측 증언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평판과 이미지가 왜곡돼 보도돼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. 검찰도 지난 11일 공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이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증거 사진을 내놓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갑자기 내놓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.